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전일도 좀더 앞서서 뭐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이 또 오늘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전화번호도 가능하시고요. 자, 뭐 매달마다 강연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또 강연을 했었고 또다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칭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 업체는 사칭 업체, 불법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체적인 상황권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실 건데, 자,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0.39%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에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환율이 1181.45, 1180원 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적인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면 원화는 강세 기조가 됐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뭐랄까요, 이제, 미국, 일본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카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따 그 부분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반등을 나타냈는데, 대신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반등폭이 컸지만, 마지막에 차익매물을 다시 한번 넣으면서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오늘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지금 무이중 무역 협상이 이제 30일, 31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것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외치던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모습 자체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무역 협상과 금리 인하라는 이 호재거리 자체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이 귀에 귀를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우리가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만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만나서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증시가 빠질 수 있다. 그죠? 또는 금리 인하를 두 번을 기대했는데 한 번만 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또는 금리 인하를 했고 그에 따른 주가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로 또다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올리기 위한 돈을 찍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뉴스가 그렇게 기자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들이 표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딱 꼬집어 가지고 이것은 악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가 악재일까? 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소지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시장 자체는 이런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오르는 부분 자체,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증시를 살린 외국인 기관 매도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 오늘 수급도 잠깐 보시면,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연기금이 또 매도가 나왔고, 투신이 그냥 소폭 매수에 그쳤습니다. 자, 저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저가 권역에서 상당 부분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팔고 나가는 물량이라는 거죠. 투자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지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네핏, 그 말 그대로 수익이 돌아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국내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돌아가거나 기관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가를 이왕이면 기관이 잡아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런 계기적인 부분이 연출됐지 않나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오늘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사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지금 투신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투신권입니다. 그걸 연기금이에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일관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노선 자체가 한번 이탈이 됐고,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잡아주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더 기관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더 추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관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시가 갑자기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해서 지수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와줘야지만, 지금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상 움직임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지수도 보시면, 만약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까요? 자, 지수를 올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를 체결해야 됩니까? 여기 위에를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아무리 많이 사도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지죠. 오늘 예를 들면 시가가 46,100원이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45,000원에 매수를 체결했어요. 그럼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빠졌겠죠.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샀다고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외국인들이 지수에 보이는 행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보이는 행태 자체는 결국에는 매수를 하되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포지션상 다시 신규적인 포지션들이 잡히면서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가 돌아서 줘야지만 지금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하는 짓은 딱 매국노 같은 짓이다. 그만큼 일본계 자금이 많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한번 살려봐라. 기간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오늘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것이 한국 증시가 일본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그런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일본에 의해서 빠지는 거 맞지만,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지금 기관이 팔아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 물론 일본계 자금이 있겠지만, 그 기관이 지금은 좀더 판단을 해서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돈 앞에 장사가 있나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판단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나쁜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면 증시에 대해서 좀더 그런 우려감보다는 다시 한번 더 저가 권역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지금은 연출될 확률이 저는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자, 주인 없는 제약바이오. 상승 파동은 언제쯤이라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빠졌고, 그리고 신라젠이 3.7%가 빠졌고, HLB가 지금 17.3%, 그 셀트리온 제약이 4.5%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계속적인 경고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사실 그런 안 좋은 예상이 또 맞게 된다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신라젠 그리고 HLB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클 것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안에서도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HLB는 따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떠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에 대해서 상당 부분 테스트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뭐 최소 3개월 이상은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좀더 자세한 사항은 그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신라젠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신라젠도 지금 보면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이 4만 원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 지지를 한번 받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지는 약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여기에서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올라왔지만 여기서 또다시 맞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폭이 어때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짧았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려왔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강했다면, 강한 움직임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잡아서 돌렸겠죠, 이미. 하지만 여기까지 오늘 여기에 이 저점까지 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이 신라젠도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좋을 확률이 좀 떨어진다.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HLB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고가 권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뒤에 나오는 이런 투매성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그죠? 이런 자리 되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은 조금씩 뒤에 좀더 붙고 있죠. 이미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량이 붙고 있다가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조거든요. HLB를 잠깐 보시면 어때요? 요게 요 상황까지가 지금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죠? HLB도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크게 만들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냥 요 뒤에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서는 투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투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투매성 물량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하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이 물량은 여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고가 권역에. 이 물량은 고가 권역의 물량입니다.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에 많이 붙은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이 붙었거든요. 고가 권역에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매기더라도 이 자리 지금 11만 원 위에서 상당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월봉을 보더라도 11만 원 위에서 그러면 딱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에 끊어먹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그럼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들, 그 자리가 지금 일봉과 뭐 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거래량들이 여기에 하단에 이런 자리에 분포하거든요. 38,000원대잖아요. 그럼 지금 터치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말아 올렸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가격이 너무 멀어졌던 보유자분들은 지금도 추가 매수의 기회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추가 매수는 한 35,000원대 밑에 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적인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절대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죠. 좀 더 시간을 좀 벌려야 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확산, 섬유, 의류, 신발, 필기용품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바른손, 그죠? 바른손 오늘 상업과 양지사, 그죠? 그럼 뭐 TBH 글로벌 이런 것도 빤스, 팬티 뭐 이런 거죠. 오늘 코에 필수도 올렸나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죠. 이것도 팬티, 속옷 관련이죠. 언더웨어. 전문적으로 표현한 언더웨어.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빤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제로투세븐 뭐 이런 것들도 요거는 좀 올랐다 빠졌네. 그죠? 오늘 6%까지 올랐다가 빠졌고. 지금 필기용품 관련해서 양지사라든지 아니면 앞서 봤던 그 뭡니까? 바른손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의류, 섬유 의류 관련해서 이제 코엘 패션, 뭐 TBH 글로벌, 그리고 뭐 쌍방울 BIC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본의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가 앞서서도 제가 눈에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이겁니다. 결국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테마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테마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화이트리스트를 8월 2일 날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제 D-Day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거든요. 위기감을. 그런 보도 형태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8월 1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뭔가가 확실히 끝나느냐, 우리가 일본과만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 그 우리를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 자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더 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뭔가 큰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랑 무역 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베푸는 건 전혀 없거든요. 무역 관계, 나라 대 나라 간의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베푸는 무역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8월 2일 날까지 뭔가에 대한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유보 확률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유보라는 부분 자체가 또 여러 가지의 관계적인 부분이 형성되겠죠. 만약에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뭔가를 하겠죠. 액션을 취하겠죠. 그럼 그 액션에 대해서 일본은 타격을 안 받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무역 3위이듯이, 일본이 우리와에 대한 무역, 그, 교역에 대한 교역액도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도 중국과 미국과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도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곧장 일본에게도 그대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반기의 카드가 있다는. 그러면 그 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뭐 거기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는 것은 좀 더 연기될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연기될 확률이 높고 요건 어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일본은 항상 이런 이간질에 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국가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항상 뭡니까 구한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한민족이 남남에 대해 남남 분열을 일으킬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살은 다 일본 쪽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능적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연기를 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조건을 하나씩 흘릴 수 있겠죠. 지정 안 되려면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고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고 그런 보도들을 할 확률도 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분위기를 연기하면서 지금 국방협의에 대한 그 8월 말에 갱신을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을 여론을 통해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들 일본 좋아하는 언론 많잖아요.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 확률이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남남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우리끼리 이런 뭐랄까 이제 내분에 의해서 싸우거나 내부 분열이 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언론에 대한 보도를 봤을 때 이번에 지정되지 않을 확률도 저는 많다. 연기가 될 확률도 많다. 지정 안 하고 그냥 이런 우려감이 지속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불매운동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결정됐습니다. 9월 8일인가 그렇죠. 이번에 오늘 뉴스 나왔던 것이. 하지만 그런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여기에 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얘기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다른 쪽에 대한 이슈보다는 불매운동 관련해서 순환매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관련도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는 왜 반도체가 자리를 지금 일본에 쩔쩔매는지에 대해서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꼭 다시 한 번 더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사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대로 시장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조금은 한편으로 조금 열받는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데일리 기자가 글을 한 게 써놨는데 금리 인하에도 증시는 내리막길 당분간 해외 주식 투자가 유리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전문가가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고, 개미도 자산 관리를 진땀 흘리고 있다. 국내 자산, 뭐 해외 자산, 투자 주식보다는 채권을 해야 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가 지금 수익이 20% 수익률이 달성됐다. 미 증시는 최고치를 가고 있고, 실적 호조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요걸 이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펀드 있잖아요, 펀드. 적립식 펀드를 하잖아요. 적립식 펀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2010년도, 2011년, 이때 이제 우리가 잘 나갔던 펀드가 뭐냐면 이제 그때 한 상위 3개 정도가 이제 첫 번째 뭐 알리안츠 뭐 알리안츠 밸류 자산 운용 그 이름 아 일단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가 잘 나갔고요. 그두 번째가 JP모건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또한개 있었습니다. 그 펀드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알리안츠 중소형 펀드하고 그세 개가 수익률을 따지면 1, 2, 3이었어요. 근데 그 펀드가 1, 2, 3위가 여기 2011년이잖아요. 2013년도 어떻게 되냐? 이거는 수익률이 그때부터 내려갑니다. 그 다른 펀드들이 올라와요. 그게 또 2015년 되면 또 다른 펀드가 올라옵니다. 펀드를 고를 때 제일 조심히 하셔야 되는 게 펀드는 지금 수익이 높은 것을 사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은 오늘 사서 오늘 매수를 하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이 나면 팔면 돼요. 하지만 펀드라는 것은 이런 황금성이 좋은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펀드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최소 그래도 1년 이상 또는 펀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3년 이상을 두고 판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수익이 낮은 것을 찾아야 돼요. 낮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운용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기성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좋았다가 증시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증시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립식 펀드나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사고 그 다음 달에 여기서 사고 그 다음 달에도 여기서 사고 그 다음 달 여기 사고 그 다음 달 여기 사고 여기 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요.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본전이죠. 2000포인트였다. 여기도 2000포인트다. 본전이잖아요. 근데 이 매수를 이렇게 달달이 매수를 했던 이 평균적인 가격은 얼마입니까? 1700원, 1800원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이죠, 지금.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자 말 맞다나 해외 주식형 펀드가 지금 연초에 20% 올랐는데 지금 만약에 이 펀드를 지금부터 들어간다. 그럼 20% 오른 가격으로 내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른 가격으로 내 가격이 형성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연초 이후 다시 한번더 연초 이후 본전이 됐다. 0%가 됐다. 그럼 나는 얼마 됩니까? 나는 이미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겠죠. 마이너스 20은 아니죠. 왜냐? 플러스 20에 샀고 밑으로 빠질 때마다 또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계좌도 마이너스 한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이 기자는 그 개념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2010년도 그때 한창 2011년도 넘어 해외 펀드 그때 잘 나갔던 것이 이제 중국 펀드 해야 된다. 중국 본토 펀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쫙 빠졌죠.
그게 2014년대에서 올라왔어요. 3년 정도 지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와 진짜 중국 본토 펀드 해야 된다고 엄청 열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했던 사람 다 어디 갔냐고. 응? 손해는 결국 개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이 기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중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볼게요. 상해 종합지수 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아, 그때 2015년이고. 자, 상해 증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시 올랐습니다. 근데 2015년, 2014년, 2015년도에 우리가 아, 중국 본토 펀드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해야 된대. 근데 이게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렇게 계속 빠졌어요. 지금까지. 지금 과연 여기서 시작을 했던 사람 본전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평균적인 가격을 잡더라도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은 한 이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손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살 것 같으면 2018년부터 했으면 됐지. 2018년부터 했으면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로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 정도 잡힐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럼 지금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더라도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빠지더라도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고가 권역이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기사로 쓴다. 그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지금 사가지고 한 달 뒤에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면 돼요. 하지만 펀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선체 수수료는 후체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펀드는 수익률 너무 높은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SN텍인데 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도 올렸는데 오늘도 조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시세를 조금 붙였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도 이제 국산화 장비로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차트를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거는 이익실험 물량으로 보기 좀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바이오제네틱스. 자, 이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유니더스입니다. 유니더스. 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니더스 뭐예요? 이제 콘돔에서. 콘돔 선호도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콘돔 1위.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바이오제네틱스로 바뀌었다면 바이오 관련 사업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런 이슈 경남지역에 대한 인수권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여기에 자, 지금 대주주가 바이오제네틱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렴하다. 마지막에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서는 이것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은 제가 볼때 그림이 너무 어렵게 그려지는 것 같고, 한요 정도에서 지금 눌림목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순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같이 보셨고, 증시 자체가 오늘의 반등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제한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합니다. 그것이 오르는 차트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빠지는 차트도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회원분들도 그렇지만 장이 막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씨, 빨리 지금에 빨리 뭔가 던져야 되는데 급한 마음이 엄청 급해져요.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 넣으면 아씨, 빨리 뭔가를 내가 차에 가서 오늘 뭔가 또 사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뭔가 좀 잘못됐지 않나요? 그죠?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식은 한번 이렇게 뒤집듯이, 종이 한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회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에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은 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업황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히는 업황이 아니에요. 뭔가를 한번 연구해서 그것을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을 따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뭔가가 이제 항상 쫓기듯이 이것을 그냥 일종의 상승과 하락으로만 바라본다면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식은 매일 가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조금 감안해서 만약에 어제까지 조금은 비성적인 하락 형태 많이 나타난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한번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정 팔고 싶으면 오늘 반등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시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럼 뭔가를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오른 거에 대해서 막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가야겠다. 내일 시장에 또 빠지면 어떡해요? 또 물려버리는 거죠.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전 조금 뭐랄까요?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 급하게 한다고 해서 주식이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